안녕하세요. 비타민 D 챙기고 계신가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및 면역세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뼈나 치아의 약화, 그리고 피로감, 그리고 우울감 등의 증상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유독 요즘 한국 여성들에게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성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알아보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보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시스템에서 질염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항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서 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비타민 D 결핍 증상으로 세균성 질염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옆에 보이는 사진은 비타민 D 치료가 만성 세균성 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한 뉴욕타임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D가 칸디다 질염을 일으키는 원인 곰팡이인 칸디다 알비칸스에 대해서 살균작용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도 있죠. 이런 여러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타민 D에 대해서 결핍이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비해서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 질염에 더 쉽게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염 외에도 폐경기 여성의 질 건조증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비타민 D는 갱년기 여성의 질 점막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절해서 질 건조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질 건조증의 본질적인 원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부족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 D의 결핍이 질 건조증 증상을 더 심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에서도요, 비타민 D 결핍을 보이는 폐경기 여성들에게 비타민 D를 투여한 결과 그 효과로 질 점막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질 내 산성도를 개선해서 결국 질 건조증을 개선시켰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질 건조증을 가지고 있는 갱년기 여성의 경우 비타민 D가 결핍된다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여성 질환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고 예방에 힘쓰는 질환, 바로 자궁경부암이죠. 유방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인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비타민 D는 세균이나 곰팡이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작용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일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세포를 변이시키는 데 더 유리해지는 거죠. 또한 생리불순에도 밀접한 관련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여성은 정상인 여성에 비해서 생리불순을 겪을 위험이 무려 5배나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를 진행한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온 그룹의 약 40%에서 생리불순이 있었고요. 그중 다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모월경 등의 배란 관련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생리통이나 자궁 내막증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또한 연구 결과로 고용량의 비타민제 투여가 청소년기 여성의 월경 곤란증 및 생리통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여기까지 여러 연구 결과와 논문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생리불순, 생리통, 질염, 질건조증 등 여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환들이 생길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할 때 비타민 D 항목을 추가해서 기준보다 낮게 나오면 대부분 주사나 건강기능식품을 권유하고 있죠. 일부러 비타민 D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거나 해서 보충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 사실 그 효과가 계속 지속적일 순 없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내 몸에서 합성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여온 비타민 D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타민 D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30분이라도 해지기 전에 외출해가지고 햇볕을 좀 쬐어주셔야 돼요. 자외선이 피부에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 여성들이 햇볕에 노출된 걸 극도로 꺼리는데요. 그 결과 한국 여성들이 혈액 중 비타민 D 수치는 일조량이 훨씬 적은 북유럽 여성들보다 더 낮게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햇볕을 쬐는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가능하면 이제 매일 시간이 되실 때 밖으로 나가서 비타민 D를 합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일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평소에 생리불순이나 질염, 생리통 이런 게 있으면 더욱 신경 쓰셔가지고 햇볕을 좀 쏘이셔야겠죠. 비타민 D는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영양소죠. 그 중에 특히 여성이 더 신경을 써야 할
영양소입니다. 만일 부족하게 되면 세균성 혹은 캄디다 질염, 폐경기 여성의 질건조증, 자궁경부암, 생리불순, 생리통, 자궁내막증 등 여러가지 여성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바쁜 일상에서 뭐 직접 햇볕을 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영양제 복용하셔서라도 관리를 좀 해보시고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만일 부족하다고 나오면 더 신경 써서 보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